저는 저희가 부부가 아닌 줄 알았어. 또 막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면서 그럴 때마다 여보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앞머리 내린 덤래시입니다. 클럽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앞머리 말고도 또 다른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고민은 여러분들께도 정말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 마스크 트러블이에요.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이런 트러블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 메이크업을 하고 그 위에 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트러블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이 마스크 트러블 완전 정복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 이 짜증나는 마스크 트러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밀폐습기. 마스크를 이렇게 쓰시고 그 안에서 숨을 쉬시게 되면 내부에서 습기가 생기죠. 아시다시피 좀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발생을 하고 번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온도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면 뭐 습기도 차겠지만 아무래도 입김 때문에 이 내부 온도가 또 상승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세균 발생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좀 이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면 이 피부 접촉면이 있잖아요. 이 마스크로 인해서 계속 피부와 마찰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스크에 있던 세균들이 그대로 피부에 닿고, 게다가 이 마스크 압박으로 모공도 막히고, 그러면서 트러블이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시국에 마스크를 안 쓸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인 건 피부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같은 마스크를 너무 여러 번 쓰시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녁에는 꼭 세안을 해주시는 거는 기본인 거 아시죠? 그 외에 가장 간단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메디폼. 주무시기 전에 한 3분 정도면 이 마스크 트러블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메디폼 제품들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 다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만 종류별로 사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디폼으로부터 받은 제품들을 뭐 원래도 사용을 했었지만 이번에 영상 촬영을 목표로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메디폼의 트러블 큐어입니다. 보시다시피 초록색이에요. 신호등으로 치면 초록불 패치입니다. 트러블들이 붉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좀 초기의 예방 차원에서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이 느껴지고 만졌을 때 좀 따끔하거나 안에 뭔가 이제 덩어리가 잡히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쓰면 딱 좋아요.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일반 패치가 아니라 미세 바늘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샷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피부에 붙일 때 진짜 바늘처럼 피부 내부로 침투가 돼서 이 안에 있는 피지를 용해시켜줍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티트리 오일을 정말 많이 바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티트리 오일을 따로 발라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붙이면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덜 귀찮고. 일단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뜯어서 쓰던 건데 봉지에 보면 지퍼락처럼 돼 있거든요. 그게 또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멸균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 9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떼내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잡고 뜯어주시면 나머지 반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잡고 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치를 원하는 부위에 붙이는데, 저는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 목 부분에 뾰루지가 있어요. 지금 딱 이거 붙이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혹시 컨텐츠 때문에 제가 이걸 길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습니다만 딱히 뾰루지가 잘 안 났었는데 오늘 딱 났네요. 여기 원하는 부위에 붙여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수직으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미세하게 이 바늘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조그만데 이 안에 마이크로샷이 169개나 있대요. 제가 사실 이런 형식으로 된 타사 제품도 사용을 했었는데 큰 차이는 타사 것 대비 덜 따끔해요. 그건 좀 많이 따끔한데 덜 따끔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샷의 수가 많아요. 제가 이제 둘 다 뜯어서 올려놓고 둘 다 비교를 해봤는데 메디폼이 바늘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촘촘하게. 트위팅님이 가끔 저한테 이걸 붙여주실 때가 있는데 엄청 세게 누르거든요. 저는 저희가 부부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여보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청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살짝의 압박을 주시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누르시고 손을 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뒷면에 1시간 이상 부착 후에 패치를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이제 세안을 하고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기 전에 뗍니다. 그러면 확실히 트러블이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뾰루지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런 초기의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트러블이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아직 피부 안에 응어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를 모낭염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미 이제 트러블은 다 아물었지만 그 위에 이 트러블 큐어를 붙여주시면 이 피부 내부에 있는 응어리가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좁쌀 여드름보다는 화농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강한 염증이 있는 트러블에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겁니다.
메디폼 H뷰티. 신호등으로 치면 빨간불을 폐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화 단계인 거죠. 진짜 여드름이 터졌을 때 혹은 압출을 했을 때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점 빼신 분들. 저도 원래 얼굴에 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뺐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암튼 뭐 점 뺐을 때도 중요하지만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라든지 작은 상처도 이런 걸 붙여줘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착색이 되면 이게 또 뭐 점이나 얼룩처럼 변해서 얼굴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고르실 때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여기서 또 잠깐 설명드리면 여드름은 절대 손으로 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드름 올바르게 짜는 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면봉을 굴려서 여드름을 압출을 하고 나면 진물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 있죠. 그때 요걸 붙여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썼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중앙 절개선을 따라서 뜯어주시면 떼기가 쉽죠. 뗍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은 손으로 상처 부위에 붙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압출하거나 여드름이 터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손등에 붙여볼게요. 상처 부위에 이렇게 붙이고 3초 동안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삼출물, 소위 말하는 그 진물이 이 메디폼에 흡수가 되면서 상처가 치유되죠. 이걸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되냐. 적정 기간이 2, 3일이라고 여기 써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얼굴에 뭔가 붙이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참으면서 거의 하루 정도만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점을 뺐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꾹 참고 3일 동안 계속 붙이고 있었죠. 막 세수도 막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면서. 근데 그냥 이제 트러블 있을 때는 하루 정도만 딱. 자, 다음은 이겁니다. 메디폼 H 울트라 신 매우 얇다는 뜻이죠. 이건 이제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서 진물이 어느 정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 상처와 진물이 조금 남아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진짜 회복 단계이죠. 박스를 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늘을 이렇게 뜯어내면 마찬가지로 중앙절개선을 따라서 떼어내시면 되는데 자, 니깝합니다. 정말 얇아요. 0.1mm의 초밥형 패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떼서 마찬가지로 상처 부위에 붙여주시면 되죠. 진짜 티가 안 나요. 아까 붙인 메디폼 H는 좀 보이는데 울트라 C는 진짜 잘 안 보일 거예요. 뭐 가장 큰 장점은 이 H뷰티 제품보다도 훨씬 얇기 때문에 패치를 붙이면 붙인 티가 거의 안 납니다. 본인도 잊을 정도. 그래서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다 해당이 되실 텐데 제가 타사 제품을 쓸 때는 이 패치 위에 메이크업을 하면 그 위가 이제 뜨는 그런 게 있어서 더 눈에 띄는 게 있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얇아요. 이렇게 만져도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진짜 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그 위에 해도 티가 잘 안 난다는 거죠. 다음은 이겁니다. 마지막 메디폼 스카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패치들과는 다르게 좀 로션 타입이에요. 겔이라고 써있지만 제 용도는 흉터 제거입니다. 그런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압출하고 나서 케어를 잘 못한 경우에는 이런 트러블들이 점 또는 흉터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메디폼 스카겔입니다. 이거는 특히 제가 원래 사용을 하고 있던 건데 흉터가 완전히 옅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솔직히 좀 걸려요. 꾸준히 써주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로션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겔이 나오는 구멍이 되게 작아서 컨실러 바르듯이 아주 미세하게 바르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바를 때 유의사항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살짝 백탁 현상이 있어요. 그 선크림 많이 바르면 하얘질 때 있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도포하면 안 되고 아침 저녁으로 살짝씩만 흉터 부위에 올려주시고 막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톡톡톡 치시면 금방 흡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르다 보면 어디에는 발랐고 어딘 안 발랐고 이런 걸 까먹어요. 이제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바르다 보면. 그래서 저는 전체 부위에 막 다 찍어놓고 한 번에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흡수시킵니다. 좀 귀찮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시는 건지. 이쪽에 보시면 좀 트러블 케어를 잘 못해서 생긴 흉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짜주시는 거죠. 이거를 막 바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세요. 이렇게. 왜 많이 바르면 안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만큼 짰어요. 바르면 이렇게 백탁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계속 문지르면 또 이제 흡수가 되긴 하는데 아 귀찮잖아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제품들을 소개드렸는데요. 메디폼을 아마 다들 쓰고는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 이렇게 용도별로 달랐는지는 모르셨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런 제품들은 다 약국이나 드러그스토어나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마스크 트러블이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들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을 해주셔서 완전 정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 이런 용도였구나, 아 저런 용도를 한번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30분께 이 메디폼 3종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스크 트러블 없는 깔끔한 피부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Dreams, we were riding with the top down. The neighbor
like a playground.